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이제 좀 쉬다가 2021년에 1월 1일에 4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코인판에 뛰어들어서 지금 25억 정도 수익을 발생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지금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한 장투 코인까지 합치면 뭐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뭐 불만족스러워서 나온 건 아니고요. 회사 자체는 되게 좋고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뭔가 집을 사고 네, 안락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여유롭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뭔가 이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 하다가 원래는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아껴서 저축해서 그냥 잘 살자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불리는 걸 보고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는 도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코인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그때는 이제 회사 생활도 하면서 투자도 해야 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어요. 2017년도에는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나빠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IT 쪽에서 일을 했고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개발자였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나 최첨단 공정들에 들어가는 3D 센서가 있어요. 3D 카메라가 있거든요. 3D 카메라로 어떤 결함을 잡거나 이런 것들을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3D 카메라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코인을 하기 전에는 뭐 주식 이런 것도 거의 몰랐고요. 그리고 부동산이야 당연히 몰랐고 저축만 하는 뭐 월급의 뭐 한 60% 70%씩 아껴서 부자 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죠.